시작합니다. 아, 인트로는 항상 봐도 멋지죠? 자, 오늘 새로운 장수를 하기 전에, 그 동해 쪽에 불이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장수를 준비했고요.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볼 건데요. 자, 마딩인데, 마딩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런 데 하면 너무 좀 쉬우니까. 어떤 분이 관도전투 얘기하셨는데? 화룡도의 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하시고 보시고 싶은 데 있으세요? 예, 그쵸. 이쪽. 이쪽 갈색. 갈색입니다. 갈색에. 관도할까요? 아니면은 좀 넘어갈까요? 삼고초려? 괜찮죠. 적벽대전도 괜찮고. 삼고초려요? 삼고초려 합시다. 산울님 안녕하세요. 저 왼쪽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제가 기침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화룡도? 이미 왔어. 이미 왔어. 빨리 말씀해 주시지. 저는 선착순입니다. 안 된다고요? 에이. 이미 왔으니까 안 끝났어. 네, 끝났고요. 자, 그대로 갈게요. 근데 마등인데. 감사합니다. 예, 감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장기침이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감기는 다 나았는데. 대신 어떻게 시작했지? 잠깐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볼게요. 네, 됐고, 사실 역사 이벤트 없는 걸로 갈게요. 됐죠? 아, 유튜브 끊기신다고요? 왜 그러지? 아, 오늘 아마 토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아직 군소 그 스트리머잖아요. 그래서 뭐좀 스트림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게 이런 좀 군소 이런 방송 먼저 좀 이렇게 끊기는 경향이 있대요. 이거 스킵하겠습니다. 혹시 잘안 되시면은 해상도가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한번 낮춰주시면 이벤트 먼저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그 동해 그쪽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 특집으로 제가 화기에 가진 애들을 다 이제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물론 불을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잘 처리가 됐다고 오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양홍이 죽었어요. 양홍이 유일한 화기였거든요, 여기서. 마등군에. 죽여버렸죠, 지금. 불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봅시다. 와, 여기 조주고 세력이 좀 크네요. 와서 먹고, 장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조조 쪽으로 바로 가야겠죠? 유비 먼저 먹어야겠는데, 이거, 일로 와서 이렇게. 이거 유비. 조주가 유비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거. 자, 일단 바로, 잠깐 좀 상황 좀 볼게요. 자, 기병, 880. 아깝다. 이거 조금만 더 올리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올리고 추진을 할까요? 한, 100 정도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회의 좀 할게요. 일단, 올리고 갑시다. 올리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회의. 자, 갑시다. 자, 군비해서, 기병. 뭐, 기병 쉽다고? 기병이 쉽다고? 자, 기병 풀로 올리고요. 자, 일단 인재 등용 누가 있는지 볼게요. 아, 다 보냈군요. 그럼 바로 훈련해야죠. 기병, 풀로 올려. 아, 마운록이 한요 정도 올리고. 자, 군사 훈련. 여기서도 방덕 있지 않나? 방덕 올리고. 자, 군사 이제 등용을. 자, 훈련합시다. 훈련만 빨리빨리 올리고 가면 되니까. 자, 됐어요. 자, 통지 잠깐만요. 통지 누가 있나? 마철 마운록 방덕은 아직 안 됐네요. 자, 마철 마운록 좀 넣을게요. 아, 딱 좋아요. 15 오르죠, 딱? 아, 그죠. 잠깐만, 방덕이 몇 살이, 근데, 잠깐만. 마등이, 어이구,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했죠? 아, 이거, 나이 60세, 실합니까, 이거? 야, 나이 60세. 자, 담화 좀 하고, 방덕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결혼합시다. 늦지막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다. 좋고. 빨리 친해져가지고. 아, 일기토 하자고? 방덕이랑 일기토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해봅시다. 자, 마등이 한 80대 아닌가요? 80대로 알고 있는데. 자, 마등이. 안될것 같은데. 방덕이 일기가 꽤 높은데. 또 만무부당이라, 방덕이. 아, 일기 7단이에요. 무력은 그래도, 그거 뭐죠? 동지 때문에 많이 올라왔네요. 조금 더 아까였군요. 야, 이거. 000. 방필 갑시다. 아, 이겼다. 흔들지 않으면 돼요. 이겼어요. 아유, 이겼다. 아유, 다행이다. 처음에, 방어를 넣을까 말까 했거든요. 방어 넣었으면 진짜 질 뻔했네요. 아유, 다행이다. 자, 됐고요. 자, 됐고. 됐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끊기시면요, 제가 그래서 그 뭐죠? 아프리카도 있고 트위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좀안 좋으시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29살. 아, 매료됐나? 자, 이제 한번 등용. 아, 나 훈련 이후죠? 훈련 해제하고. 자, 훈련 일단 다른 애가 해. 다른 애 누가 할까? 아, 나밖에 없나요? 등용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못 보셔, 다들? 아이씨, 내가 해. 매료 됐을 때는 꼬시면 좋죠? 불구자 한번 받을게요. 등용해. 자, 제가 둘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못 꼬시지? 아, 좋아요. 일기토로 꼬시기. 자, 이런 건 좋죠. 반땡. 공, 아, 뭐야. 취소. 방공공 필공 갑시다. 확실하게. 아, 요즘에 일기토도 조금 좀 여유있게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져버려서. 아, 좀 짜증나요. 이게 터지면은. 자, 됐고요. 자, 검사 훈련. 머리 좋은 애 하나도 없죠. 자, 어우, 훈련 3단. 아니, 다못 꼬셔 진짜. 여기도 있는데. 아, 면식. 자, 혹시 호주천. 에이, 그냥 연애합시다. 안 되고. 명품. 아, 이거 저 보내줘야죠. 잠깐만. 아, 보내진 않고 있었네. 분전 연전이 아무도 없나요? 이쪽에 맞아. 분전 연전이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분전. 얘네들이 있을 거고. 혹시 너도 없니? 아, 분전이었군요, 애들이 다. 방덕이나 마초는 분명 다니. 와, 연전이 없군요, 방덕도. 이럴 수가. 아, 연전 일단 배우고. 설마 마초는 다 있겠지, 그죠? 마초는 다 있는데. 자, 마운룩 아무것도 없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노력해 볼게요, 그건요. 자, 60세에서 근데 이 정도 싸우면은, 아유, 뭐 거의 황충급이죠? 아, 애기도 빨리 낳아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애기를 빨리 낳아야겠네. 분타스 팬더님, 안녕하세요. 아, 일하시는 중이라고요, 지금? 아, 어떡하냐. 그래도 제가 녹방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세요. 녹방 봐주세요. 아, 근데 이 시간에 일하시면은, 아, 힘드시겠다. 예. 얼른 끝나시고, 예, 들어와서 쉬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일이라는 게 자기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 유표도 차라리 이게 좋죠? 방, 필, 공공 갑시다. 방, 자, 얘도 꼬셨고요. 아, 무인들은 이게 좋아. 그냥 좀 아래까지 하면은 일기토 하면 오잖아요. 좋아요. 맞다. 아, 그래도 이거 맹사지휘 아닌가요? 예? 뭐, 아, 흉노난사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력이 나름 괜찮습니다. 보세요. 부장으로 데려가도 괜찮고. 신속 5단이에요. 와우. 아, 너무 분위기 좋죠? 야, 너왜 소개 안 해줘, 근데? 혹시 너나 늙었다고 지금. 잠깐만, 이거 여러분, 이거 결혼도 나이가 있나요? 혹시 이렇게 나이 많은 그 남자 장수를 갖다 결혼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건 없겠죠? 아이, 그런 거 없겠죠. 이 게임 어떤 게임인데. 삐뿌리요? 좋죠. 예. 자, 됐고요. 무의 됐고요.
잠깐만, 왜 진짜 안 되지? 작동장 쓰세요. 맞아요. 나이 많아도 상관은 쿨인가요? 방도가 너, 아 네가 어리냐? 아닌데 38인데? 38인데 왜 딸도 없어? 어 이놈 보소? 자 볼게요. 잠깐만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됐나? 아 980? 아 1000 됐고요. 됐다 됐다 됐다. 아 뭔 구경이야. 자 아니 방도 왜 이래? 야 어 이놈 봐. 어? 별로 안 친해서 그런가? 아, 아 맞죠. 야, 오우,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누가 봐도 방덕 딸이죠. 이 얼굴 턱선 날카로운 거 봐. 야, 턱선 날카로운 거 보세요. 코도 닮았어, 코도 닮았어. 야, 이거, 야. 이거 왔죠? 왔어요 왔어요. 야 서량이 딸 맞아요. 자 아빠는 방신인데 왜 화시일까 얘는? 아 이거 누가 봐도 한 무력 100인데 이거? 자 기대됩니다. 아 인덕? 야 인덕 생겼습니다 지금. 아 기병은 S네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양녀잖아요. 뭐 네 좋아요. 그래 아 그래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저 언제 나쁘다고 했으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출진하고요. 자 주장 갑시다. 아. 뭐 질주지 있으니까 아,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어봅시다. 아, 너무 답답한 거 싫어가지고 저도 약간 이 빨리빨리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답답하면은 싫습니다 저도. 자 됐고요. 자 방덕이 또 전법이 끝내주니까 아 연전이 없냐 방덕아. 아. 방덕이 부장으로 간다고요? 아닌데? 됐죠? 이 정도면 됐죠 뭐. 병력 최대하고. 자 서량병 병기 충차. 어? 아 돈 딸리나요? 아 돈 딸리냐. 갑시다. 자 하고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 좀 삐리한 애들. 아, 어 이렇게 애들이 없죠 여기? 7명 5명 잠깐만요. 출진하고요. 어 삐리한 애들밖에 없지? 아, 자 기병 수비니까지 갑시다 그냥. 자 마조 양씨 갈게요. 자 여맹 부대는 연전을 버텨. 연전으로 버텨. 병과 자 기병 병력 최대. 아 서량병 안 되냐? 뭐야? 아 간호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아 987. 아, 야 훈련해. 아 이거 안 되나요? 아이씨. 자 여기 누가 있죠? 어, 아 방아도 못 고셨어 아직. 아 이것들 놀았어. 아 진짜. 아 됐고. 아 일단 내가 가서 아래 좀 먹어줍시다. 아 이것들 계속 놀았어. 훈련도 안하고. 아 나 진짜. 자 지금 여기가 천이니까 야 마초 일로와. 아유 진짜 마초 진짜.
꼭 이렇게 놀아오자. 아빠를 혼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어. 자. 아, 좋구요. 연전 다 왔구요. 아니, 왜 이리, 간호원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 잠도 저쪽 다 쳐요. 아, 근데 분전이 없네요. 괜찮아요. 분전 뭐 없어도. 아, 여기 분전 있는데? 어, 있으면 배우고. 자, 우선. 자, 특기. 연전 배웁시다. 자, 출진하고요. 자, 주장. 여기 뭐 맞춰가야죠? 아, 이거 뭐 전법이 좋아서 뭐 다른 애들은 별로 없는 애들로 갈게요. 잠깐, 정은이가 속방지휘인데? 아, 속공지휘죠? 이감 갑시다. 아유, 뭐야. 양추이감. 됐어요. 자, 병력 최대하고요. 병과. 아, 뭐야. 아, 참. 양추 뭐냐? 아. 강당 갑시다. 자, 병력 최대하고요. 자, 충차. 맞춰 볼 빵이죠. 자, 이제 여기는 아 조조 나오고요. 자, 군사 훈련 계속 할게요. 아, 이제 사령병 좀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놀고 있어가지고. 조조 괜히 긴장했죠? 무도 먹어주고 한중 갑니다. 자, 잠깐 진궁에서 쉬어주고. 아, 무장? 아, 올해가 있나? 올해가 없는데? 올해가 없지만 일단 곧 유표라도. 아씨, 충성심 왜 이래. 유표라도 봅시다. 자, 됐구요. 자, 가서. 자, 백수까지 먹어줄게요. 자, 마등 그냥 진군할게요.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되죠? 아, 나 너랑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오지 마. 안 싸운다. 안 싸울 거야. 아, 저희 역사 시나리오 없는 걸로 해서 아마 이벤트 안 나올 겁니다. 아, 돈도 없는데 지금. 아, 여기요? 에이, 제가 또 그렇게 안 가죠. 아, 그저께 뭐, 아, 그 백상의 종이요. 제가 솔플로 하고 아까 한 1시간 전에 하나 올렸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아, 천 넘었죠. 자, 출진. 자, 일로 오고. 자, 가자. 전법. 아, 기병 수비진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오고요. 아, 마휴 뭐니? 기병 소공진은 필요 없는데. 아, 태수군요, 마유가. 아, 똑같은 이렇게 갑시다 그냥. 기병 수비진이 필요하니까 수비진 갑시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자, 임명. 태수 임명 좀 할게요. 왜 여맹 안 되나? 여맹 되죠. 예, 네, 되죠. 자, 출진. 갑자기 왜 나루토? 전 나루토 그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저 만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능력 최대 병과. 자, 서량병. 자, 서량병 정도 나와줘야지. 자, 충차하고요. 아, 양씨 옵시다.
양씨도 서령병. 최대. 양씨는 도발이잖아요. 쓸 데가 따로 있죠. 나중에. 언젠가 유용하게 쓸 거예요. 양씨로 싸울 건 아닙니다. 자, 아, 여기, 아. 자, 이쪽으로 인명 이동합시다. 이쪽 위에 호주천 있었죠? 놀고 있는 호주천. 유표. 잠깐만, 천수. 아, 호주천 어딨어? 아, 훈련하고 있군요. 아, 야, 유표 와. 안 돼, 안 돼, 유표 안 되죠? 유표 안 되고요. 자, 놀고 있는 애, 양초 옵시다. 아, 구름부릉님 안녕하세요. 다 됐고, 자, 여기도 출진할게요. 자, 출진해서, 자, 여기. 전법. 자. 마대가 혹시 될까? 마대가, 아, 성인가요, 또? 아, 참. 이렇게 내 맘대로 참. 태수도 하나 진짜 마대 정도면은 당연히 되죠. 어, 안 되나요 마대? 아 진짜 그냥 갑시다. 자동 편지하고요. 에이 다 너 어쩔 수 없죠. 경 아 또 뭐야? 천 넘지 않았나? 아 930. 아 진짜 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일단 요걸로 깹시다. 출진하고요. 자 됐고. 자 병력 최대해서 얘네 좀 왜 나가준 줄 아시죠? 됐고. 됐어요. 자 포진 됐고 올라오시고. 자 다 왔죠? 어 좋아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아래쪽 다 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아 이렇게 먹어. 아 세우고요. 마초? 아 됐고요. 자 마초 합십시다. 여행. 자 여맹 잠깐 내려오고요.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때 얘 있잖아요. 아 세우고 갑시다. 복수요? 뭐 복수할 게 뭐 있나요? 복수할 건 없어요. 아 불량고구나. 아, 꼬시고 좋아. 아, 그렇죠. 역사 속에선 그렇죠. 자, 진군합니다. 자, 성희가 가는 척 하면서 오장원 비웠죠. 나오냐? 짠! 아 클릭이 안 돼. 대기. 대기해주고요. 자 가슴 조리기 하기. 자 그 사이 저는 오장원을 냠냠해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인재 등용도 아 누구 되나요? 디비드 세븐이 안녕하세요. 자 됐습니다. 아 이걸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그냥 갑시다. 왜냐면 먹으면 또 까요. 이거 분명히 또 까입니다. 가지고 자 여기는 다시 해산 됐어요. 아 이게 저 이렇게 두 번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씨. 싸웁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오늘은 마등 그 산불 예방 특집
한번 해볼게요. 마등으로, 저번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다 죽이는 거지 뭐. 다 돌격이지 뭐. 볼거 있나요? 자, 기도진 하나 더 주고요. 강철기. 이렇게 안 되는구나. 강철기 바로 갑시다. 자, 양 씨는 빠져주시고, 양씨 이거 먹어주고요. 안양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안양이님. 자, 질주지휘 있죠? 질주지휘 있으니까 일단 사기 좀 올립시다. 붙어주고요. 사기 올리는 데는 자기 차라리 돌격이 더 좋긴 한데, 사실. 공손창이 망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솔플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 올려드렸는데 안 그래도. 아우 속 시원해. 네, 돌격 있죠. 돌격을 또 너무 막 쓰면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살살 급할 때는 안 쓰려고 거예요. 뭐니? 자, 방우진 나오면 되죠? 방우 없는 데서 싸우면 되죠? 자, 방어 없죠, 이제? 자, 사기나 올립시다. 응? 뭐죠? 돌격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돌격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죠? 돌격 싫어하시는 분은 없죠. 어디까지 가니? 돌격이 없습니다, 코끼리. 싫어하세요? 개인 취향에는 뭐, 다 존중하니까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발을 빼. 일로 오시고. 좋죠? 거죠? 자, 그러면은 가능하면 안 써야겠네. 그러니까 시원한 맛은 있는데, 또 너무 좀 쉬워지는 면도 있어요. 양 씨는 요런 용도로 데려온 거예요. 끌고 나오기. 특히 성 안에 있을 때 이제 막성 끼고 안에 딱 땅박혀 이제 성문 앞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딱 빼고 빼오기 너무 좋죠. 자, 갑시다. 한중 먹으면 그래도 인재가 조금 풀리니까. 혹시 등용할 게 있나? 왕이. 야야, 등용해. 여자들이 둘이나 있어. 여자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직도 등용을 안 하고 있었어, 이거? 아이, 자식들. 자. 제가 아직 기침이 조금 나네요. 날랑말랑 그래요, 지금 기침이. 날랑말랑. 자, 아까 까고 가야겠죠? 여기는 사실, 여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조조랑 싸워야지 진짜 싸움이 되겠죠? 여기는 가는 길, 그냥. 가는 길, 양씨 치면 이거 일찍 달리시다. 기동 수비진. 좋아요. 유종민님 안녕하세요. 아직 제목은 안 정했는데요. 아마 뭐 마등의 뭐 화재 예방? 뭐 이런 걸로 갈것 같아요. 그 초반에 이벤트를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얼마 전에 산불도 있고 그래서 화계를 가진 애들을 다 이제 처단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거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이거 다치죠? 지금 다치니까 일로 옵시다. 이렇게 올게요. 양 씨는 이거 한몇방 맞아도. 그러게요. 장이 있군요. 장이 혼자. 잠깐만. 이쪽으로 꼬십시다. 양 씨를 믿어볼까요, 또? 그리고 유튜브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죠? 가봅시다. 같이 가.
자, 도발. 자, 양씨 빠지고. 아파 아파 아파. 뭐죠? 이거 써주고요. 성뚫기도 귀찮아요. 근데 도발이 금방 끝나거든요. 에이씨 그냥 뚫어 씨. 귀찮아. 이렇게 안 맞게 하는 용도로 쓸게요. 수중장으로 뚫읍시다. 응? 오나라가 왜요? 아, 아. 주유 육성, 그렇죠? 뭐 주한이나 이런 애들 다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저인, 제 편도 죽였죠, 지금? 자, 갑시다. 너만 죽어라. 봅시다. 주유 죽이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아마 오나라를 맨 마지막에 치지 않을까요? 오나라가 지금 거의 불이 많으니까 거기를 가장 마지막에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거리도 멀고. 에이, 사실. 아, 다섯 명 포박. 자, 이거 다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쉬고 있는 애가 없나? 아, 양추 일로 와. 자, 아, 등용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자, 양평관 먹고 오고요. 여맹 진군에서 먹고 와. 자, 이거 바로 유비 먹을 각인데. 아씨, 근데 유비 먹으면 너무 쉬워지겠죠? 아, 바로 유비 먹고 싶긴 한데. 아, 됐다. 추진합시다. 아,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아, 왜냐면은 그렇게 못 만든 이유가 제가 끝날 당시에 누가 어떤 장수가 나왔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 견진 고도에 잠깐 봐드릴게요. 그때 어떤 장수가 나왔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불쟁이 죽이자는 거는 그거 다 있잖아요.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나가지고 명분으로 쳐들어온 거지 뭐. 대의명분은 있는 거죠. 다 그러면서 천하통일을 다 꿈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할 명분을 얻은 거죠 지금. 예, 모든 전쟁은 얘도 그,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지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항상 전쟁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명분이 없이 그냥 전쟁을 하면 그 폭군이라 그러죠. 그니까 전쟁을 해더라도 이게 욕 안 먹게 전쟁하는 방법이 명분이죠, 명분. 아유, 명분 강하죠. 화재가 났는데. 원래 조그만한 명분도 키우면, 말로 키우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또. 아, 세 가지네요. 조조로 간다. 여기로 가서 유비를 먹는다. 유장을 친다.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포로 먼저. 那个人应该能成功吧？那个人应该能成功吧？那个人应该能成功吧？那个人不好办。那个人应该能成功吧？ 아, 유비는 뭐, 아, 유장이요? 아, 이쪽이요? 이쪽 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쪽 가면 뭐 일단 인재를 먹는 거고, 조조 쪽으로 가면 재미가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좀 보는 맛은 있고, 장수 보는 맛? 장수 보는 맛은 이쪽에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으로 제 성향을 물어본다면은 저는 가운데로 가서 유비 먹고 조조로 올라가는 쪽이죠. 아, 맞아요. 유장은 좀 잡장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인더. 자, 이걸 좀 주고 갈게요.
자, 마블록. 아, 분전이 없죠, 마블록? 분전 하나 배워봅시다. 분전. 아, 분전 또 없냐? 아, 참. 자, 신연. 아. 강덕 있고. 자, 연전 없죠? 연전 배웁시다. 자, 연전. 연전 배우고요. 괜찮아요. 예. 어차피 다 쳐들어 오는 거예요. 아우, 우리 부인 좀 가르쳐 줘야죠, 부인. 부인, 아, 연전 없군요. 연전 가르쳐 줍시다. 장인 빼고, 연전은 많아요. 장인 빼고, 자, 이감. 그래도 연전 있으면은, 아, 이거 지금 대응 출격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빠지면은 다 없어질 거예요. 보세요. 싹 빠지면 싹 없어져요. 없어져야지. 부인이요, 방덕한테 하나 받았습니다. 없어졌죠?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여러분, 이거 장안하고 동관까지만 없애갈게요. 거슬리네. 거슬리죠? 거슬리네요. 짜증나겠습니다, 지금. 네, 아, 장안 여기까지만 먹고 갈게요. 지금 조금 짜증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아, 참. 동관까지만 먹고 갈게요. 가고 갔다가 유비. 아, 이럴 거면 홍룡까지 먹고 이제 내려가지. 내려가면 되겠네. 그죠? 홍룡까지 먹고 내려갑시다. 귀찮은데. 조조도 너무 가만 냅두면 안 돼요. 좀 쳐줘야 돼. 그죠? 군악대는 괜찮고요. 조조는 조금 조금씩 쳐줄 필요가 있어요. 가만 냅두면은 이것들이 야곱야곱. 예, 야곱야곱.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자, 강철기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씁시다. 별로 쓸건 없네요. 맞아, 조조한테 안 덤비고 다 그냥 잡다하네. 뭐 지네들끼리 싸워요 항상. 보면은 꼭 약한 애들끼리 싸우고 막 쥐어박고 막. 아예 그렇겠어요. 그렇게요. 홍룡까지 먹고 좋네요. 조도도 좀 견제하고 내려가서. 근데 유비가 그 전에 안 죽어야 되는데, 유비가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방송용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 깨려면은. 아, 이걸 가서 정리하고 와. 그냥 칩시다. 아, 자, 가시고 일단 수비진. 아, 뭘 써야지? 아, 돌격합시다. 귀찮은데. 원인님 안녕하세요. 아, 공손관 가셨구요. 아. 지금 내가 진치고 있는 건가요? 진을 치고 있었네. 아, 이거 뭐야? 양씨도 일로 와. 너도 한복해야지. 아, 그냥 가서 칠 걸. 자, 됐고요. 등용이 좀 빨리빨리 돼가지고 보충이 돼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장군이 빨리 등용이 되면 좋겠네요. 자, 아, 등용 됐나요? 잠깐만요. 뭐야, 아무도 안 됐어? 아, 진짜. 아무도 등용 안 되고요.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아무도 등용 못하냐? 아, 이제 헤드헤드 너무한 거 아니야? 노는 애 없어요. 노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진짜 노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 전쟁통에 나와가지고요.
인제 나네. 등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뒤에 후방 부대들이 많이 오네요. 자, 갑시다. 여기서 좀 싸움이 되겠는데요? 자, 기도진. 자, 여기. 아, 여긴 안 먹을 거니까 여기서 갑시다. 잠깐 해산해가지고 마들 직접 가서 뭐 등용을 좀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양씨라도 해산해서 이거 등용할까? 대화계 무섭죠? 그래서 제가 화계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야겠죠? 자, 양씨 잠깐 뒤로 오고. 너 어디 가니? 잠깐만, 너 어디 가? 자, 일단 질주지에 사기 좀 올립시다. 자, 써주고요. 계속, 들어가나요? 아씨. 일로와, 양씨 투입. 양씨 투입. 일로와. 일로와, 양씨 일로와. 짠. 아이씨, 간발의 차이로 안 되고. 일로와. 나왔죠? 이거죠. 자, 돌아주시고,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요. 깹시다, 이제. 자, 수비진. 아우, 아파, 씨. 그냥, 원래 저는 뺐는데 그냥 할게요. 더럽게 아프네. 일로와, 너 일로와, 씨. 얼마나 따가운 줄 알아, 지금? 자, 계단에서 맹장 돌격. 계단에서 돌격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또못 들어가, 이제 못 들어가. 아, 들어가나요? 자, 속방지. 일단 일로 오고. 자, 돌격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동시에 다세 개가 다. 자, 다시. 자, 양씨 어딨나요? 아, 어딨나요? 부인은 가능하면은 안 써야죠. 부인은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마초가. 가서 요거 좀 먹어줄게요. 둘진? 알았어요. 아, 양씨, 그냥, 양씨, 가서 그냥 등용이나 하라고 풀어줍시다. 뭐, 지금 뭘 도발이야, 도발은. 성문을 향해 돌격. 자, 성문에는 일렬 중대. 좋아요. 일렬 중대. 두 번째 부인, 뭐, 아, 또 방동한테 또 받으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애로 한번 해볼게요. 아, 가비는인가요? 아, 이거 뭐해? 갑시다. 아, 허보 조심해야죠. 자, 허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눠주고. 자, 다시. 좋아요. 아유, 자, 투지공장 갑시다. 여령기는 딸이거든요? 아니, 뭐야, 여령기야. 여령기 딸인데. 아, 진짜. 마루기, 여령기요? 아, 여령기요? 아, 깜빡했네.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게 날치가 꽤 있는데, 진짜? 아, 이거 큰일 났네. 오래가 없어요, 오래가. 아, 마마누고. 자, 양씨 좀 풀어줄게요. 잠깐만요. 아, 또 왔냐? 예, 깜빡. 내가 지금 여포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아, 등용해야 되는데. 자, 토붕. 아, 재밌게 토붕 나왔죠? 강철기 하고요. 해방할게요, 그냥. 빨리 가서 등용을 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씨, 퇴각. 양씨. 자, 임명. 자, 임명을 해서 이쪽으로 보낼게, 한중으로. 자, 양씨. 아, 양씨, 일로 와서 다 꼬셔, 다 꼬셔. 내가 해줘야지. 아유, 뭘 꼬시질 못하니? 아, 장미. 하나하나. 아, 용포. 오, 좋아. 아, 지력 실합니까, 진짜. 예, 네, 아, 근데 다 출진해가지고 다 빈 땅에 다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재입니다. 아, 여기도 심지어 포로. 자, 갑시다. 일단 잠깐, 뭐야 얘, 뭐죠? 아, 아니죠? 어, 왜 이렇게 전선이 나눠져 있지? 방아 좋죠? 얘는 뭔데 지 혼자 출격을 하고 난리야. 아, 인제나 좀 꼬시래니까. 아, 참. 방아도 둘째 부인은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여기 마등구는 책상 하나만 진짜 제대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진짜. 여맹 갔다 오시고. 아, 무의금성이요? 아, 예, 예. 내려올게요. 자, 오죠? 살짝 빠져주시면서. 혼자 오냐? 혼자 오면 좀 그런데? 혼자 오면 그런데? 아유, 안 맞는데, 거긴. 아이씨. 가줍시다. 부인 하나 얻었어요. 벌써 하나 얻었습니다. 끝냅시다. 아, 참. 자, 가시고. 아우, 쉣. 자, 침착하게. 아무도 안 맞았죠? 침착하게 피해주면 돼요, 피해주면 되고요. 아, 세 명을 다 받자고요? 아, 근데 또 너무 다 받, 초반에 다 받아버리면은, 그, 나중에 조금 긴장감이라 그럴까? 조금 지루해질 때 받을게요. 약간 또 이게 부인 받는 게 약간 또 하나의 재미라. 자, 동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자, 아, 좀 하나라도 좀. 잠시만요. 이게 여기가 뭐야? 경기병인가요? 아, 이거 잠깐 해산을 해서 제가 가서 빨리 등용만 하고 올게요. 마등을 이쪽으로 와서, 그리고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등용을 빨리 해주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뭘 믿을 수 없어요. 아,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 참, 이분. 아, 왜 그러셔. 디베이드님. 아이, 나 왜 그래. 나 착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
아무도 안 믿고요. 자, 방덕 가서 이거 먹고 와. 오장원. 자, 됐고요. 등용 실패했고. 아, 진짜. 아니, 포로들도 등용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장위. 아니, 마등도 꼬시는데. 아, 등용이군요. 자, 이제 등용. 아, 안 되고. 자, 양씨. 아, 미안해. 오장어? 아, 깜짝이야. 어우, 등용이 안 되네요? 진짜? 어, 왜 등용이 안 되지? 어, 등용이 안 돼? 될 줄 알았는데? 장로. 연포. 연포라도 오면 좋죠? 연포 알아. 연포가 지력이 좀 그나마 좋아서. 아, 됐다, 됐다. 연포 됐어요. 연포 됐으면 됐죠 뭐. 그쵸? 연포 됐으면 뭐 다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장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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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경의 변화. 자, 아,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 지금 병이 들렀나 봅니다. 자, 분전 없네요. 분전 맵시다. 아, 없네요. 신속. 응? 뭐가요? 자, 분전. 오케이. 장로 내정을 올리자고요. 일단 애들 등용 좀 하고요. 자, 임명. 아, 중신 좀 임명합시다. 자, 연포 좋아요. 자, 군무는 어딨어? 아, 그쵸. 아이씨. 코담미진 할까요, 그냥? 아, 본적 있었나요? 지금 제가 약을 먹어서 그런가요? 약을 먹어서 지금 약간 평소에 좀 해롱해롱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침이 다 안 나서 좀 약을 먹었거든요. 약 부작용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뭐지, 생방할 때 그래도 약간 서두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좀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아씨, 이감? 아, 이감 안 되고요. 아, 훈련이나 해. 아. 자, 뭐야? 아, 왕이? 방아도 오면 좋겠다. 방아 와야지. 그렇지. 자, 이제 등용. 자, 양부. 아, 양부 오면 좋은데. 자, 장로 먼저. 자, 왕이. 자, 등용. 아, 왕이는 좀. 왕이는 오면은 외교할 때 좋잖아요. 아, 진짜 못 고셔. 아, 진짜. 여기서 발목이 잡힐 줄이야. 아, 잠깐, 뭔가요? 잠깐만요. 저 왕이랑 설전이 되겠냐? 아유, 진짜. 왕이랑 설전이라니. 아유. 자, 조조가 지금. 이거. 야, 이거. 주장 내겠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발로 낼 것 같아. 아,
뭔가 싸우러 가야 될 거. 이거하고 싸우러 갈게요. 아빠 발론 된다니까. 아 이거 망했어요. 이거 못 이겨요. 뭘 해도 못 이겨요 이미. 끝났습니다. 한 번, 처음에 한 번 지면은 희망이 없어요. 예. 아 아깝다. 자 잠깐만요. 이거 아 얘네 왜 등용 와가지고 얘네 지금 얘네 때문에 그래요. 긴장 타가지고 지금. 아니 이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도움이 안 돼 이것들이. 아니 왜 와가지고 참 다 긴장 타고 있잖아 지금. 자동 편제 자 됐어요. 아, 군량이 없나요? 군량 없고요. 네 초사도도 볼게요. 잠시만요. 군량 왜 이렇게 없어? 인직 자 자동 습격 좀 하고요. 자 신임도 하고 일단 갑시다. 상벌 수여도 할까요? 20짜리 줍시다. 아유,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안 되고요. 일단 추진합시다. 자, 전법 아 됐고. 아, 경기병. 아니 이것들 조조가도 엄청 잘 빼, 예, 잘 빼가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씨. 아 이것들 왜 나오고 난리야. 아 꼬셨나요? 아 꼬셨군요. 좋아요. 자 방아 자 왕이 꼬시고 자 장위 양부 그러니까요. 아 옵니다. 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너 뭐해 지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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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으면 돼요. 아 또 이따구로 깔아놨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순욱 잡아 죽여야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또 뭐야? 아 장룡 왔나요? 자 속공지휘. 자 막읍시다. 아 아직 효장 치우고 못 쓰죠? 아 쓰네요. 자 썼으니까 나도 씁시다. 장료만. 어 뭘 쓰 뭐야? 아 진 까졌군요 그 사이. 자 이 와중에 기병 수비진. 아 마등을 더 와야지. 자 돌아줍시다. 어 제일 먼저 죽일 수 있는 애가 아 자 그래도 일단은 자 기병 약화 장료를 장료가 지금 아 조조가 있군요. 악진 자 돌아줄게요. 장료 가라 장료 가라 장료 가라 장료만 그쵸. 오 한수 안돼. 한수 왜 이래야.
가시고. 야, 한수 나와. 아, 됐고. 한수 어딨어, 한수. 한수 가서 치료하고 와. 한수. 한수 갈 뻔했고요. 아. 자. 속공지휘. 아까 속방지휘 없었나? 공격 강화. 자, 일단 이동할게요. 자, 방덕 들어가시고. 방덕 들어왔죠? 투종장으로 빠주고. 빠져. 빠져. 됐어요. 자. 아, 지금 돌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돌격을 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돌격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좀 아깝죠? 이쪽 애들은 좀 애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돌격을 하면은 그냥 악진과 마대? 안 볼래요. 이겼네요. 갑시다. 돌격! 좋아요. 아, 얘네들 진짜 막진 하나에 지금 이렇게. 막진 죽이고 와. 자, 모입시다. 자, 갑시다. 아, 역시 이런 맛에 돌격을 쓰는 거죠, 또? 자, 사기가 기병 속공진. 아, 공격지휘가 누구더라? 아, 헷갈려. 그럴까요? 갑시다. 아, 철벽 수비진. 조조 어딨나요? 일로와. 자, 일렬중대. 일렬중대 됐나요? 아,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갑자. 데이지에 쓰겠죠? 데이지가 아니라 투중 능력지휘 안 쓰나요? 한 번 더. 됐다. 됐습니다. 아, 회복, 예, 네, 안 하고 있네요. 자, 이, 아, 이거, 니네들 다 지금. 왜 니네들 나와가지고 괜히 긴장 타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 참. 먹고요. 잡아 먹어야겠어요. 열 부대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열 부대네요. 아, 뭐야? 종료. 아, 줍시다. 은이 하나 얻는 것도 나쁘지 않죠? 조조한테는. 위험하면은 또 뭐, 뭐죠? 정전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한수.